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외며느리 장은주 씨. 시어머님이 편찮으신 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한편 은주 씨의 도움으로 노래자랑에 나간 시어머니는 편찮은 몸으로 예선 통과를 하고 기뻐한다. 은주 씨 역시 남편과 함께 한 가요제에 출전하는데 예심 탈락이란다. 예심 탈락이라는 말에 바로 눈물을 쏟는 은주 씨를 보며 재순 씨도 마음이 안 좋다. 진윤이를 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은주 씨. 재순 씨는 꼼짝 못하고 화장실 앞을 지키고 있다. 그 치약이 꽃 안 닦였는데 내가 계속 말이 이렇게 잘못했어. 가요제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 후회가 되는 것이다. 왜 울어? 어? 왜 울어? 응? 왜 우는데 니? 어? 대나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어? 사람 400명 오가 임마. 어? 한 사람 한 10명 뽑는데. 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자꾸 징징거리면. 어? 대회 나갈 때마다 다 붙는 게 있어. 어? 어?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참 하다 보면 막. 그래, 진윤이 머리 하잖아 봐. 어? 엄마 왜 그래? 이러잖아. 뚝해. 계속 울던 은주 씨 한마디 하는데. 내가 꽃 부른다니까 봐. 가자 가자 가자. 맛있는 거 사 먹고 집에 가자.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고. 어? 그냥 안 먹다 나면 되지 뭐. 가자. 부모님께 말씀드릴 일도 걱정이다. 점심 메뉴는 돼지갈비. 위로 차원에서 쓰지. 미안하다. 당신한테 역시 미안한 것 같아. 뭐야? 뭐야? 맨날 대회 나오면 거의 반은 떨어져. 왜 그런지 몰라. 멈췄던 눈물이 다시 나온다. 맨날 떨어져. 그냥 자랑스러운 모습 보고 싶어. 잘 못 어디 가서는 실력이 딱 돼가지고 어떤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크게 나 잘 안 되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모든 게 다 안 돼. 눈이 좀 없었지. 진윤이 보느라 겨우 눈물을 그치는 은주 씨.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마 일에 나가도 못 할 거야. 언제? 어디 일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거야. 떼어줬다고 떼어준 거야? 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침에 연습하러 갈 때도 애 봐주지. 중간중간 연습해도 애 봐주지. 차 태워 운전사 해주지. 난 운전도 못 하는 거야. 뿐인가 그야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쌈도 맛있게 싸주는 재순 씨다. 뜨거운 거 아니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법. 은주 씨 마음도 많이 풀렸다. 집에 도착한 은주 씨. 많이 울기도 하고 신경도 써서 그런지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전화를 해주신대요. 며칠 후에 있을 어머님의 본선 대회까지는 예선 탈락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죄송것도 없는데 왠지 미안하고 있잖아요. 점심 때 그냥 그럼 안 나 대회 안 나고 그냥 밥이나 한 게 그냥 챙겨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내 꿈은 여긴데 내 삶은 여기가 아닌 것 같고 내 삶은 여긴데 내 꿈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틀린 것 같고. 그냥 이런 데 한번 나가서 걸리면은 이제 앞으로 또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꿈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대가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 있잖아요. 애기 잘 키우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며느리와 아내로서, 그리고 장은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튿날 오후. 여보세요? 뭔데? 왜 전화 안 받는데? 전화 왜 안 받는데? 슬그머니 사라져 전화도 안 받던 재순 씨. 무슨 일? 보리밭? 미쳤나. 빨리 좀 가봐라. 알겠다, 알겠다. 끊는다. 끊는다. 어머니, 응. 잠깐만 갔다 올게요. 종적이 묘연했던 남편의 호출이다. 보리밭 근처에 세워져 있는 남편의 차.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 안엔 아무도 없다. 없는데? 순희 씨! 여보세요? 뭔데 없다니 여기. 뭐 있는지 어디 있는데? 그때 은주 씨가 웃음을 터뜨린다. 꽃을 하나를 안고 나타난 재순 씨. 뭐? 힘들었다. 이거 뭔데? 이날따라 은주 씨가 꽃보다 더 예쁜 것 같다. 오랜만에 꽃 받으니까 어떤 너? 아, 옛날에 많이 장미꽃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생각나나? 왜 어찌서 그 다 꾸는다니? 응? 쭉쭉 오다가 산 넘어오다가 끊고, 이거 산 쭉쭉 올라가다 끊고, 이건 쭉쭉 너무 이거 뭐라 할라고 모르겠는데 너무 끊가 모르겠는데 등 있는 거가 끊고.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니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도 내가 막 입질들 하고 니하고 막 중간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니 편도 들어주고 싶어도 막 얘기하다 보면 입장이 좀 그래. 그래갖고 니 편도 다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른들 편을 들을 수도 없는. 꾸라지 싶어서 꽃을 끊어줬어? 응. 좀 행복해지라고? 응. 여보, 나 잡아봐. 잡히면 죽는데. 아직은 29. 첫사랑을 이룬 동갑내기 부부의 사랑이 보리밭처럼 푸르다. 며칠 후.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 있는 은주 씨. 아이고야, 많다. 수십 마리의 명태, 코다리를 다듬기 시작한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 기회를 하는 가족 기회가 열리는 날. 밑반찬으로 코다리 조림을 하려는 것인데 다듬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다. 그때 고마운 지원군이 등장한다. 야, 봐라, 이거 따듬으면 죽기다. 연비 소리 하려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아버님. 야, 이거 커다.